네, 오늘도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. 네, 먼저 미국 쪽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. 이번 월가에서는 FOMC 의사록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이유는 이번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테이퍼링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밤에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. 앞서서도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밤에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 이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때마다 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확인을 해봐야 할 이슈일 것 같고요. 이어서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오늘 네이버의 데뷔 2021이 개최가 됩니다.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로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.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JYP 엔터의 그룹인 니즈의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. 이와 관련한 엔터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봤습니다.